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차상현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는 뉴스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역시 고용과 관련된 지표죠.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17만 개 늘었어요. 아, 너무 안 좋던데. 쇼크죠. 늘어난 게 다행이죠. 왜냐하면 셧다운 또 하잖아요. 그래도 예상치 뭐 거의 예상치가 188만 8천 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ADP도 그렇고 그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로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웬일로 전망하는 분들을 지금 웬일로 저기 또 칭찬해 주십니까? 옹호를 해 주시고. 그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잖아요. 좋은 것만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악재 별로 반영을 안 하네요. 그게 또 근데 ADP 민간고용 보고서가 나쁘게 나오긴 했는데 완전히 쇼크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영향이 크지 않았냐면 지난달 발표치를 230만 건에서 400만 건으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뭘 따블씩이나 올리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고용보고서가 완전히 엄청난 쇼크프라이즈였잖아요. 쇼크프라이즈였죠. 네,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ADP가 이제 내일인가 저기 그 새벽에 나오는 그 고용보고서 여기에도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비슷하죠. 근데 대신 이게 그것도 뭐 12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뽑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 수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ADP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 명세서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민간 고용 보고서는 또 다른 아니 그 미국의 그 고용 보고서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로 뭐 자료 수집이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에 변동이 커요. 엊그저께 코넬대에서 여론조사 한 거, 설문조사 한 거 보면 31%가 다시 해고 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 26%가 뭐 너 이제 조만간 해고 당할 거야 라고 언질을 받았다라고 하고, 이게 50% 넘게. 그러니까 그동안 경제 재개로 인해서 급격하게 증가했던 그 고용이 일단은 뭐 완전히 그때만 하더라도 2만 건 미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서비스 쪽에 있는 사람들. 서비스업들도 그렇고요. 뭐 그쪽이 좀 별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제조업단도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말에 나올 그 고용 보고서에서는 빅 넘버가 나올 거다. 당연하죠. 또 이게 이건 무슨 근거로 얘기해? 혀를. 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수치를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그거를 미리 알게 되면 그런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형님도 뭔 막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뭐 그렇죠. 또 이제 나쁘게 나오면 또 이제 이거 조작이다라고 아니, 할 수도 그게, 있죠. 자기가 나쁘게 나오면 언론에 안 나오시겠죠. 그렇죠. 아무튼 일단 고용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고용이 나쁘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비가 나중에 감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미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가 글로벌 전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예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할 때는 지금도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이거 그냥 가가지고 볼펜만 들고 와요. 종이하고 볼펜만 발표할 때. 그리고 나서 자료를 쫙 뿌리고 그리고 몇 시 있다가 그걸 딱 움직이는 거죠. 아무튼 최근에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보여지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은 선진국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선진국의 개념 자체가 그 누가 그걸 얘기하냐에 따라 틀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먼저 얘기했겠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ISM 서비스업 지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원래 줄어들 거로 예상했던 했었지만 이번에 좀 잘 나왔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디즈니 실적 발표를 했었잖아요. 근데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잘 나오긴 했는데 스트리밍과 관련된 그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 때문에 많이 급등을 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업체인 넷플릭스나 컴캐스트나 이런 것들은 빠졌고. 그 이제 디즈니를 많이 보는 거는
아, 아이들이 많이 봐요? 아니면 어른들도 많이 봅니까? 디즈니 프로그램에 어른들 용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언제적? 나는 뭐 놀면 뭐하니 뭐 이런 거만 봐가지고 언제적 얘기를 하시네. 금융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융주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융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왜 올랐을까? 국채금리 상승. 근데 고용지표 나쁘게 나왔죠. 그럼 국채금리 빠져야 되는데 국채금리 올랐어. 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갑자기 재무부 쪽에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뭐냐면 3분기 때 우리 국채 발행 많이 할 거야. 국채 발행을 많이 하면 국채 가격이 빠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금융주가 좀 올랐고 또 하나가 이제 장중에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 상원 의원들 공화당의 상원 의원 16명이 그 항공주 항공업 종에 이제 대규모 자금 투여를 할 거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보잉 같은 경우는 회사채 신용등급 강등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이나 델타항공, 아메리카항공 뭐 이런 것들이 다들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은행주도 당연히 좋은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장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또 시간외로 델타항공이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아, 그 상원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실행하겠다. 그리고 좀 이제 의회에서 저기 그 예, 추가적으로 그 지원해 주는 거 조금 더 접근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미국 증시 상승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부양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화당에서는 $200 추가적으로 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400까지 올리는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600이죠. $600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도 그 일부 기금, 그러니까 뭐 우편 기금이라든지 뭐 일부 기금에 관련된 지원을 좀 줄이는 걸로 이제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양보를 하는 거죠 일부를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로 협상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협상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아마 오늘 우리 오전장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 합의하는 그 내용이 합의가 아니라 협상. 협상하는 거지. 이번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 그 오늘 협상의 결과 그래도 400불까지 올라왔으면은 대체로 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저는 좀 봐야죠. 이제 종목별로는 좀 눈에 띄는 거 없었어요? 종목별로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디즈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고 그다음에 뭐 컴캐스트나 넷플릭스 빠졌고 그다음에 뭐 금융주도 올랐고 바이오업종들 좀 밀렸고 그 대형 기술주들 있죠. 대형 기술주들도 보합권 그냥 혼조 양상. 그다음에 이게 애플 같은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야 너희들 많이 올랐어. EPS 대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희들 투자 의견 하향 조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그죠. 이제 아마존이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만 다 왜 올랐냐면 그 아마존에 보면 프라임 고객들이 있어요. 네네. 프라임 고객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월마트가 자기들이 그 대항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를 한다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말씀드렸던 거. 근데 그거를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연기했어요. 그 정책들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이 피식 웃으면서 2% 뛰었고 월마트는 빠졌고. 예전에 저기 그 까르푸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월마트가 먼저 들어왔었어요. 그쵸. 근데 월마트 결국은 이제 저기 그 사업 접고 나갔는데 그거 보면은 월마트도 이렇게 저기 그 생태 변화에 굉장히 빨리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은 이제 그거 하죠. 뭐냐면 아마존이 갑자기 온라인으로 확 크니까 야 우리도 그 온라인으로 할래 하면서 월마트가 온라인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야 아마존이 이제 AWS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그거 야 니네 거 이용 안 하고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거 이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존과 경쟁하는 타겟이나 월마트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면서도 재빠르지가 않은 게 월마트 같은 이제 큰 덩치들. 미국의 지금 실적 시즌 마무리 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마무리 미국이라는 나라는 실적 시즌이라는 게 없어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원래는 예, 공식적인 실적 시즌 시작은 다우 30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냐가 그 실적 시즌 예전에 알코아가 했었는데 지금은 JP모건 같은 이제 금융주가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요. 그 이번 달에는
많은 기업들이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소매 유통업체들. 그 다음에 뭐 20일 정도로 해서 엔비디아 또 실적 발표가 실제로 있고. 실제로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실적이겠네요. 그렇죠. 소매 유통이니까. 오늘 이제 장마감 후에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뭐 좀 있는데 웨스턴 디지털.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그건 뭐 하는 회사예요? 웨스턴 디지털. 그 뭐 하는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검색하세요.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 네. 이제 중요한 예전에 이제 하드 만들고 뭐 어쩌저 그런 회사에서 좀 바뀌었거든요 반도체 쪽으로.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매출이 예상을 좀 하회하면서 시간외로 지금 12% 급락을 하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로쿠라고 있어요. 로쿠라고 이제 스트리밍 같은 경우 이제 기기 만들어 가지고 스트리밍을 이제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웨스턴 디지털이나 로쿠 같은 경우는 EPS,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좀 증가를 했지만 매출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로쿠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빠지고 있고요. 시간외로 또 하나 특징을 보였던 종목들 말고 이슈는 폼페이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이제 그 미국에서 그 왓츠앱이나 그 틱톡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을 다 삭제해야 된다. 미국 앱스토어에서 지워야 된다. 다 지워야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게 중국 미국의 앱 그 앱 개발자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돼 버리면 중국에서 중국 쪽에 이제 매출이 워낙에 인구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삭제해 버리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15일 날 이제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과 관련된 네. 이행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또 움직이는데 그 지금 현재 이행률이 28%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성토의 장이 또 되겠죠. 그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 물론 코로나 영향이 코로나가 있죠. 있겠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달러화가 약세폭을 확대했어요. 네. 좀 크게. 92. 네. 크게 확대했는데 이거는 두 가지. 하나는 고용지표 잘못 나와서. 네. 두 번째는 그 유럽 쪽 유럽의 소매 판매가 그 전년 대비로 1.2% 오히려 감소할 거로 예상했는 전년 대비 1.2% 증가를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 환율들도 약세를 보였고 아니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 엔드에프 달러 환율도 생각을 해봐 3-4원 정도 네. 하락 출발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대체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보면 타임 메모리 나올 수 있을 만한 요건들도 많았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누딜 펀드 있죠. 그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고 그 다음에 일부 제약업종과 관련된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한 이제 그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올라가주는 그러면서 2018년도 10월 3일 이후로 처음으로 2300포인트를 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SCI ETF, 한국지수 ETF가 2%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거 지우고 미국 거 감안하면 좀 상승폭은 좀 클 수는 있는데 그 뒤가 문제죠. 지금 이제 고용지표 나쁘게 나오고 이게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이걸 끌고 갈 수 있을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가운데 외국인이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이 원래 아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이제 신흥국 쪽에 그러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화의 약세 요인이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서 약세가 아니라 미국 경기가 나빠져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1992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이상은 다 악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사도 악재, 팔아도 악재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코로나 국면에서 워낙 유동성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지수는 밀고 올라가지만 그래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 잠시 후에 그 만나야 제가 되겠네요. 9시 15분부터 나오는 거는 뭐냐면 그 내용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장주가 계속적으로 그렇죠. 급등을 하고 있죠. 10년 넘게 많이 해먹었죠. 그러면 이제 가치주로 좀 가면 안 되냐. 이제 이런 내용이고. 가치주. 그러면은 그 트랙이 뭐냐. 당연히 그거는 이따가 좀 이따가 얘기해 보고 우리도 언팩을 합시다 그때. 알겠습니다. 그 수고하셨고요. 트리거가 뭐냐. 네. 잠시 후에. 수고하셨고 잠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